그랬는데 아 필요한 사람이니까 일 줬구나. 필요 안 했으면 일안 줬을 텐데 하면서 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되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디아와 같은 이제 그런 중직자에 대한 말씀이 좀 저에게 더 와닿는데 그래 내가 어딜 가든지 정말 악한 사람일수록 더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아 그렇구나. 또그 악한 자 바로 앞에 앉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최근에 네 저희 회사가 다 알고 있는 그 악한 자 한 명이 있는데 네 거기에 또 하나님 바로 앉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악한 자가 한국에서 또 오셔요. 네. 아 그래서 이건 네 그래서 아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구나. 결국은 제 생각의 틀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또내 기준에 안 맞았고 또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 좀 몸이 좀더 편해지고 싶고 뭔가 좀더 편하게 일하고 싶고 또 이랬던 이런 마음들이 아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게 자꾸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내 틀을 깨려고 하시고 또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틀을 자꾸 깨시는 그 작업 중에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드리면 되게 너무 감사했고 저한테 되게 많이 응답이 되었고 그래서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복음은 이제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건데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도 볼수 없는 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일들이지만 결국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우리 동부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하나 조그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정말 마음 담고 중심 담고 기도로 헌신하고 있는가가 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뭔가 좀 그걸 다시 한번 말씀 통해 보게 되면서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저도 오늘 이제 작은 오늘이 이제 큰 미래를 만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로 작은 걸로 보일 수 있는 거를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흐름이 이드로 장로도 그랬듯이 그 교회에게 준 언약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로 각 교회에게 정말로 주신 언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만민에게로 가는 교회 이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이제 그 언약이 작은 것 같은데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시간표다. 이거 그래서 너무 교회에 너무 감사했고 이 부분에서 정말로 이드로는 언약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아무나 누구나 사위를 줄수 있지만 그 사위가 그렇게 영적 리더로 볼수 있는 그 사람은 이드로이지 않을까.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아인슈타인 뭐 책이 있는데 뭐 아인슈타인을 뭐 아인슈타인스 매니저 이런 책을 봤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런 걸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그 환경을 만들어진 이제 보스가 있는 그거를 봤는데 그 사람도 이제 다른 기준을 보고 세상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그 천재를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할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책을 봤는데 그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났고 근데 진짜 이드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미래에 관한 말을 여호수아 이 말씀에서 라합을 말씀하셔 미래에 관한 말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작은 포럼이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작은 포럼이 정말 언약의 포럼이냐 아니면은 정말 불신앙하고 죽이는 포럼이냐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포럼을 해도 이렇게 영향이 갈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진짜 작은 거지만 이게 큰 미래를 만드는 거구나 해서 정말로 그 언약의 그
그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 그 마음에서부터 그 영적 상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그게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래에 관한 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되게 아 이것도 되게 작은 건데 결코 작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오바댜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그리고 이 렘넌트한테 꼭 가르칠 거,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근데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른 기능이 아니라 정말 언약 잡은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한 것 같아서, 오늘 렘넌트 데이 때도 아이들과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언약만 전달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보호자 동역자 10주인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그냥 모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정말 전도 운동하는 하려는 사람의 동역자가 되고, 목사님의 식주인이 되라. 이거밖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정말 큰 일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내가 진짜 맡겨진 일 하는 거가 정말 큰 미래고, 그게 작은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그래서 let nothing move you. 그래서 이거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는 그냥 집에서 제가 항상 매주 듣기는 하는데, 오늘 들을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과 또 나의 하나님이 맡겨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열거마서 16장의 인물들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매주 듣는데, 오늘 이렇게 영산업인들과 말씀을 같이 듣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이 작은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 렘넌트들, 후대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고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런 큰 미래가 되는 것을 언약으로 오늘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 그 모든 여태까지도 메시지 언약을 붙잡은 속에서도 문제는 계속 왔었지만은, 그때마다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조셉도 그 노예가 됐고 감옥소에 갔었지만, 그거는 다 가정이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허락했다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됐고, 오바다에서는 그 세 가지 그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아합 왕도 진짜 절대로 필요로 했다는 그런 사람,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렘넌트 생각할 때마다 삼 기능, 삼 제자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능 썸일까, 영적 썸일, 그리고 문화 썸이신데, 오바다에도 그 제자, 엘리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던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로 진짜 기능 서밋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꼭 그들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절대로 쫓아내지 못할 정도였고, 그래서 그 문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축복을 받은 거, 항상 그거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를 살릴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영사인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직자들과 또 올라오는 렘넌트 세대를 잘 기둥 역할을 해주고 브릿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세계 자기 현장이나 졸업을 함과 동시에 사회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좀 이렇게 많이 다시 한번 자기 창세기 3장 6장 그것이 그 옛날 틀이 안 이렇게 안
브레이크다운이 안 돼가지고 많이 좀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런 계획에서 이탈되는 이제 주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영상문화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너무 감사했고, 언젠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이제 또 허락한 시간표, 그들이 또 하나님이 또 경륜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잠시 또 세상에서 겪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그 시간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또 다 여러분들이 자라서 삼 그 중직자, 그 보호자, 동역자, 식주자, 식주인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든지 전도자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미래를 꿈꾸는 CVDIP,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커버넌트와 비전, 그것을 붙잡고 그 드림은 매주 강단 메시지 말씀 속에서 그것을 기도하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제 후대를 살리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많은 후대들과 함께 같이 랩런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이미지하고 그 프로세스, 오늘 주님이 주신 허락한 이 시간표에 프로세스는 진짜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벌써 응답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걸리는데 표정 잘 못하고 24가 안 돼서 복잡하고 생각도 기도보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 것이 흐름과 24와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흐름을 타고 오늘을 기도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24가 되어질 때 그게 나의 큰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하고 정말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24시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노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겠다. 계속 이걸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올, 그러니까 축복이 올 때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고 기쁘고 막 이런데,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지만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게 속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의 경륜임을 깨닫고 계속 기도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의 언약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문식 목사님 얼마 전에 저한테 너희는 너 교회는 언약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좀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언약이 뭐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라고 아까 말씀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우리 교회 언약을 바로 알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주일 그 예배부터 또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오늘 있었던 이 사도행 메시지도 다 진짜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한 주간의 말씀이 언약으로 저에게 또 담겨지는 시간이었고, 또 이게 한 주간이 말씀으로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그 이 일일지라도 이것이 복음을 전달하고 또 세계복음화에 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세와 같은 이런 멤버들을 키우고 또 그 라합처럼 결국은 다윗의 이런 또 조상이 되는
또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법 속에 있구나 하고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마음에 좀 느껴져서 항상 말씀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느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가운데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생각입니다. 저는 말씀 받으면서 좀 감사했어요. 그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사실 저의 직장도 그렇잖아요. 이제 회사원인데 뭐 자르면 빠이빠이 하면 또 사람 구하고 내가 무슨 저기 가서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이렇게 쉽게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사실 그 역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람 될 수 있을까 이거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받으면서 많은 거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 흐름 안에 언약 안에서 있으면 반드시 계획도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큰 미래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 이제 가는 길에 좀 뭐 연습하고 있어요. 회사 가는 그 지하철 계단 엄청 길거든요. 나가는 그 천국의 계단 엄청 긴 계단 그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걸어 올라가면서 이제 Jesus is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 도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하면서 회사 가면 하나님 나라 이것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문 열자마자 아 사방에 적 다 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아직 이런 체질인데 근데 이거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래도 작은 오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그 Jesus Christ 이렇게 고백하면서 출근한 사람 몇 명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내가 더 약할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 역사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Pastor Lee and Tamani for hosting us today. It's interesting that Pastor Yu talks about what is your church's covenant, and we're having worship with Covenant Church, so that. But he mentions three examples. He talks about Jethro and Rahab and Obadiah, and for me, it's a reminder for myself. With Jethro, he's talking about his personal relationships with people, whether it's father-in-law, or son, or sister. And then with Rahab, he's talking about the business, the livelihood, so my occupation. And then when he talks about Obadiah, he's talking about what Obadiah had authority over, and what he had authority to influence. And as I think about those three things in my life, my personal relationships with family, people at church, people at this worship, and then in my business, the work that I do, and finally, those things that God has allowed me to have authority over. The question that came to me was, am I like the Jews, where it's just VVIP, doing that, or am I doing those things within the flow of the most important thing, which is the seed, the covenant? And I think it's always the same reminder for me. If I don't go back to that covenant, if I'm not asking, am I in this flow? Am I doing this work in this flow? Or am I doing what I think I should be doing? I think that's the key for me. And just a reminder, 24 hours, he says it's not complicated. And prayer is not complicated. Because if I'm not 24 hours in this flow, that means I'm in a different flow. And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the key verse, he says,
I love Paul's key verse. It says to stand firm, and he says let nothing move you. And he says always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He says why? Because we have our covenant. And I think that's been a change for me. The work of the Lord, Pastor Yu says it's a blessing. It's actually a blessing. And each one of the people that were doing God's work, they viewed it as a blessing. And so for me, it was a reminder that this treasure, this blessing that I have as a young business person, that God has entrusted to me, that I need to do that. Always holding on to the covenant. Always holding on to and asking what it is He desires. And it's really important for us because our church is going through a period of transition right now. So I think it's an opportunity for us to come and ask God, what type of church do you desire us to be? What is the covenant that you've given us? And me as a church officer, I think it's important that I enjoy this covenant first. Otherwise, it's just my own thoughts. So, yeah. So what I got from today's message is that, like, I was just reminded how important this covenant is, because like everything really stems from God's covenant, and because we have God's covenant, we can really have hope in God's time schedule, right? Because God is a God that will absolutely fulfill His covenant, even through the small things that I do. It may seem like everything that I do is like a waste of time, everything is like pointless, but because I have this covenant, I can have that faith that God will absolutely work with me, that God has called me, even as a lacking servant, that He will work through me to fulfill His absolute covenant. I don't know, today I was just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just God's covenant, and I was thankful for that.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이두로도 그렇고 라압도 그렇고 오바다도 그렇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건데 그들이 달랐던 것은 그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서론에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생각보다는 그 14시간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조그만한 일이지만 그게 정말 큰 미래를 만든다는 거. 정말 언약 놓치지 않고 내가 현장에서도 정말 언약 전달하는 자로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언약 잠깐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교회 저희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뉴욕 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이런 환경이지만 정말 오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자그마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품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교정으로 붙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말하고 다니는데 저 요즘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it's been about 2 weeks. 근데 이게 스몰 투데이 할 때 저한테 이게 되게 와닿았던 게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는 3일도 안 갔어요. 하루 이틀 겨우 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예배를 다 이렇게 하시면서 왔을 때 절대 중직자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붙잡히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디아도 그렇고 여기 로마를 살리는 중직자들도 그렇고 사실 이거 바울이 혼자 세계복음을 한 게 아니라 여기 목사님 말씀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볼 수 없는 것 정말 그 세계복음을 하는 그 일에 바울에게 정말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그 중직자의 마음 결국은 그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름 없는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고 지금 이 시기에 린 목사님을 세우셔서 복음 운동 정말 원색 복음을 회복시키셨다면 앞으로 그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을 세대는 난데 이렇게 비리비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스몰 투데이 정말 오늘 네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렇게 2주를 간 적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회복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우리 교회에 지금 시간표 세라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 왔을 때 누구나 할 수 말 걸고 이런 거 너무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이 사람 보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라고 보내신 그 마음가짐과 그 언약 붙잡고 하는 게 또 다르겠다 싶고 지금 우리 교회 성장 건축 놓고도 참 기도하고 에디션님 말대로 지금 트랜지션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도 너무 기대되고 우리가 복음과 그 우리 교회의 언약인 정말 그 안디옥 교회 237 나라를 두고 그리고 렘넌트 후대들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그 바라보면서 그 언약 바라보면서 진짜 오바디아는 좀 너무 큰 중직자 같고 로마를 살린 산업인의 그 작은 그 이름 없는 중직자로 좀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I also speak in English. Yeah, so as I was listening to this message, in a lot of ways it gave me a lot of relief and some answers to questions I've been asking God. Something I've been really praying about is God's plan for me, because I wanted to work as a teacher and I want to work with children and students. And recently God has really opened me up to the children's ministry in the remnant ministry here. And it's been a lot of like ups and downs because as you can see, like I'm much more comfortable with English. And I don't use Korean that often in my life anymore, like especially after going into the workforce. Like the only time I ever use Korean is like when I go to church on Sundays and like clearly that's not enough to like keep my Korean up and like it's always something that like I've struggled with like it's always been like a shortcoming for me in this ministry because like I could balance both but it's not easy unless you're using it almost every day and it's like always something that I've asked God like do I have to like can I continue being in this ministry, like just using English, like using just the Korean that I need to, or do I have to really like study Korean or something to like really bring up my skills? And it's something that I like in a lot of situations recently, I really had to ask God. But then when God, when Pastor Yu said that there's a specific covenant for each church, what they must specifically do, that like really came into my heart as like there is a specific work that God is raising you up to do. Like whether that be working for the English ministry or you know, or perhaps something similar because in our church right now we're currently receiving a lot of just English speaking people, new believers who are coming to our church. And we have two disciples in our remnant ministry right now who are starting to get established as really strong disciples. And kind of like Obadiah, who was kind of like the negotiator between Elijah and Ahab. It's not quite the same thing, but I feel like God is giving me that answer of like that negotiator, someone who can bridge the gap between like, two languages, two cultures. It's very important. So yeah. It is. And like something I feel like I've lost hold of. Like I feel like I've been doing so much to like try to make myself more Korean to make like my Korean better perhaps. But like I know that in my real life that can't really happen. You know, the place that I'm working at, I can't really use Korean. And so yeah, I held on to that as my answer. And especially when I talked about like becoming someone who's needed. Like not necessarily in terms of like the worldly standards, but in terms of like the standard of
of the Gospel of the Covenant. Mm-hmm. Like I also really hold on to that answer as well. Mm-hmm. So. Mm-hmm. Yeah.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고 일단 저희 집에서 연약교회에서 또 영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모임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이런 그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뿌리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서론과 결론에 우리가 반드시 그 세 가지 서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어떤 사역의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데 흐름을 타고 입사신 뭘 하고 있느냐 생각이냐 아니면 그게 기도 속에서 녹여지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문제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영산업인에서는 그걸 어떻게 도움을 서로 주고 이 영산업인 자체 색깔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봤고 결국은 마지막 결론에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CBDIP를 이렇게 딱 던지셨어요. 이건 나의 인생이요. 어찌 보면 영산업인의 CBDIP가 있고 또 이 영산업인의 또 회원으로서 아니면 내가 교회에 또 우리 렘넌트로서 나는 어떤 CBDIP를 갖고 임하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렘넌트에게 반드시 그 부분을 가리키고 깨닫고 붙잡을 수 있게 도우라는데 우리 영사로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확인되어지고 포럼되어지고 같이 공유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소개도 우리 영산업인 모임의 전도는 뭔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 데이빗이 그 얘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 영산업인들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또 뭐 학생인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각자의 있는 내 현장이 나의 전도 현장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늘 이 복음을 갖고 해석하고 인도받고 있다라면 우리 영사민들 모임에서 각자 포럼할 때 자기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포럼하며 좀 더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며 좋은 영향이 맺어지지 않겠는가 저도 벌써 다락방 전도를 한 게 26년, 27년째 왔는데 우리 산업성계 몇 명이 시작했던 게 지금 분과가 만업 분과로 열려져서 전 세계 산업성계가 열려진 것처럼 지금 우리 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 또 이 영산업인 아마 그런 이제 경로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인턴십에서 저들의 CBDIP를 찾아주고 함께 조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임으로 앞으로 계속 가지 않겠는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앉아있다는 게 아주 감격스럽고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하네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할 때 아예 교회에서 하지 말고 이제 서블렛 하니까 또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하자 그랬습니다. 아, 교회에서 그래도 해야지 교회에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시간이 안 맞았는데 결국 이제 집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 저희들은 영광이고요.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이 100명의 렘넌트 선교사를 이렇게 언약으로 붙들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 위에 보면은 이름이다. 여기를 거쳐가 넣는 그 이름이 저기 붙였는데 다시 가실 때 이름 적어놓고 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저 여기 온 아이들 전부 다 놓고 기도하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너무 사는 메시지인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개인으로부터 교회와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 항상 유 목사님 그렇지만 근데 이제 항상 저는 메시지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것이 날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어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경륜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지금 머무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말씀 앞에서 정말 거품 없이 진심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없어지지 않는 건 있어요. 100명의 렘넌트 선교사. 내가 아니죠. 내 후대의 후대까지라도 나에게 맡겨준 언약이다. 근데 그게 오바다 때문에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바다 들을 때마다 100명의 그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모지만은 사실은 그 역할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거. 같이 먹고 밥 해주고 함께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포럼해주고 깊은 기도를 함께 해주고 이런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 언약교회가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 지난 2년. 예, 2년째 가는데 언약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항상 생각해요. 지금 맨하탄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 유학생이나 아니면 이런 맨하탄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또 각자 교회에 대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교회를 세우셨을까? 또 흩어진 자들을 또 모으게 해서 왜 세우셨을까? 근데 요즘 이렇게 색깔을 보면요 뭐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TCK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대학 가면은 그들이 그냥 오고 그 대학에서 전도해서 교회 온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전혀 연고지 없는 아이들이 그냥 복음 듣고 오고 세례받고 훈련 오고 그리고 이번에도 훈련 같이 가거든요. 대학 수련회 그런 걸 보면은 아 이 전도자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전부 다 전도자들이에요. 일단 가자고는 확 다 가고 현장맨이에요. 현장 현장 가서 현장 공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일단 막 완전 파고 들어가고 막 전도하고 이런 데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 그 우리 학생 한 명을 전도했더니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거부감 난다. 자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또 전도 나갈 때는 그래서 근데도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를 그들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운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잠깐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헌신해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살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웠지만은 방향을 맞추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다민족과 그 다민족의 특별히 TCK 이게 이제 가장 저희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7, 18절을 보면서
그래 무너지는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두 번째. 이제 우리 교회가 된 사무실이 바로 옆에 무너진 미국 교회거든요. 문닫아갖고 교회 역할을 못하고 건축회사가 들어와 이런 곳인데, 그러면서 계속 유 목사님이 이제 무너진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중심분들을 불러서 함께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교회 운동, 살리는 운동, 또 TCK 하려다 보니까 RUTC, 이게 이제 우리의 정확한 두 방향을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잠시 오늘 말씀 가지고 개인 기도하고, 오늘 오지 못한 영산업인들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둠과 캄캄함에 완전히 잡혀있는 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현장에 하나님 이렇게 또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영산업인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바로 우리 미국과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귀중한 우리 사람인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영산업인 회원들이 먼저 정말 사도행전 1장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오직이 집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또한 237 나라 살리는 증거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산업인이 교회 가서는 참으로 중직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동역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산업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와 회사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의 영적인 사령관이 되어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재앙을 막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영산업인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영산업인 회장과 모든 스태프과 또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오력 가지고 참으로 모든 만난 자를 살리는 자, 우리 렘넌트의 후견인의 역할을 감당할 자,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 역사하심,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의 우리 영산업인들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작은 모임 같지만 앞으로 미국과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그런 모임으로 세워지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제 함께하는 우리 영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그 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